안산시 평생학습관이 은퇴 이후의 삶과 재무 설계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평생학습관 학습자들도 발표자로 나서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어우러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올해 첫 시민 포럼 주제는 은퇴 이후의 삶과 재무 설계입니다. 시민이 발제자로 나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은퇴자의 고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빚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녀들은 늦은 결혼에 자녀 학비로 인한 빈곤, 경제적 빈곤이죠.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일자리의 질은 좋지 않고 세대 간 갈등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합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들과 노인 50세 이상 노인들 이 프로 같은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저는 경쟁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노인들을 빨리 은퇴해라 우리 일할 곳을 만들게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모습도 제 주위에서도 보고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의 삶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애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회적인 구조상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투자로는 수익 구조가 복잡한 수익형 호텔과 렌탈하우스, 이미 공급이 과잉된 오피스텔과 상가, 반값 아파트와 지역 조합 아파트, 투자 회수에 긴 시간이 걸리는 토지 투자와 기획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건강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의료비를 점검해야 하는데 가족력이나 질병, 사망 통계 추이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질환에 대한 보험의 보장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상되는 그 시기보다는 좀 앞서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 이때 발생될 아주 메이저 질병들 그리고 정말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내 재무 설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한 은퇴 이후에 목돈 지출이 예상되는 자녀의 독립 지원이나 노부모님의 부양비용 혹시 있을지 모를 재산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11월 중에 시민학습자들이 참여하는 학습연계형 포럼을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